앵커리의 똑티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미담이 끊이지 않는 콘서트 하면 아티스트 임영웅 씨의 콘서트인데요. 오늘 가슴 뭉클한 사연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영웅 시대 팬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천에 사는 영웅시대 들국화라고 합니다. 네, 부천에 사시는 들국화님. 네. 네, 이번에 고향 콘서트 다녀오신 거죠? 네네. 예, 언제 어느 분이랑 다녀오셨습니까? 20날 네. 조카하고 갔었어요. 1월 20일인가 중콘이네요, 그쵸? 네네네. 네, 조카분이랑 같이 아, 네. 임영웅 씨 콘서트를 다녀오시고 그 조카분도 네. 임영웅 씨를 좋아하시나요? 네. 아, 그래서 조카분하고 이모님 되시는 거죠, 그럼?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말씀 듣기로 콘서트 네. 도중에 몸이 아프셨다고. 네네. 가서 한 15분에서 20분쯤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열이 나면서 막 현기증이 나는 거예요. 네. 영웅님이 막 노래를 하는데 뱅글뱅글 막 앞이 도는 거예요. 어머. 그래가지고서 아 이게 좀 괜찮아지겠지 싶어가지고 좀 기다려봤어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었는데 응원봉도 막 떨어뜨리고 아이고.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좀 조금 나아지길래 밖에 나가서 일단은 약국이라도 한번 찾아가볼까 가서 청심환을 한번 먹어봐야 될래나 싶은 생각에 겨우 이제 밖으로 옆으로 나갔어요. 콘서트 시작하고 한 얼마나 돼서 한 그러셨어요? 15분에서 20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 그전엔 괜찮으셨어요? 전혀 일찍 갔었거든요. 저희가 조카하고 예. 가서 논다고 우리도 한번 즐기자 그러고서 좀 일찍 갔는데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저녁도 맛있게 먹고 너무너무 즐거웠었는데 시작하고 채 한 20분이 안 된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견뎌보시다가 안 돼서 이제 예, 예, 약국을 예. 가시려고 콘서트 도중에 나오신 거네요? 네네. 진정제를 먹으면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청심환 한번 사 먹어볼까?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옆으로 나갔는데 안전요원이 어딜 가시려고 그러시냐 그러길래 제가 몸이 좀 이러는데 약국에를 좀 가보려고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부축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괜찮아요. 제가 자꾸 가면 돼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예예 예, 괜찮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잡아주시면서 약국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 구급대원들이 계시니까 이쪽으로 일단 가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이쪽으로 가세요. 가자고 그러면서 저를 부축해가지고 갔어요. 아, 그 콘서트장 안에 네네 계시더라고. 그 약하고 이렇게 대기하시는 구급요원들이 계셨었던 네네, 것 네네. 같아요. 네, 요원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앰뷸런스도 거기 옆에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갔더니 그쪽에서 이제 구급대원분이 혈압도 재주시고 열도 재고 이제 산소포화도 재고 막 그러면서 일단은 진정을 하시라고 그러면서 어디가 아프냐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다 해주셨는데 진정이 좀 되는 것 같아서 괜찮다 했는데 아니요 일단은 앉아 계세요 그러면서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래도 사람이 아플 때는 이제 그 통증이 이제 가슴 통증이 오는데 네. 한 번씩 오고 나면 잠깐이면 괜찮아지니까 당연히 괜찮을 줄 알았는데 조금 그날은 좀 오래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좀 나아지길래 괜찮을 것 같아요. 바람 좀 쐬고 나면 괜찮지 않을까요? 좀 올라가도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좀 기다려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국대원분이. 그래서 여자분이신데 그러면서 저를 손을 꼭 잡아주면서 왜 그러시죠? 그래서 가끔 이제 원래 지병이 있냐 여쭤보시고 그래서 지병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가끔씩 제가 이러는데 협심증 증상이 한 번씩 나타난다. 그랬더니 그 약을 가지고 오셨냐 그래서 아니요 전혀 오늘은 생각지 못하고 네. 예방약을 못 가져왔고 약도 안 먹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일단은 여기 앉아서 진정을 일단 해보재요. 네. 그래서 이제 한참 동안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진정을 시켜주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말을 자꾸 거시더라고요. 콘서트장 밖에서? 바로 문 밖
바로 입구 들어가는 쪽. 입구 들어가는 쪽에. 예. 바로 들어가면 이제 콘서트장이고 바로 입구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계시더라고요. 게이트 통과하면 또 이렇게 공간이 있고 또 콘서트장이 있는데 그 그렇죠. 바로 공간에. 입구. 네. 거기에 있더라고요. 예. 예, 거기 이제 저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진정을 시켜주시려고 자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네. 괜찮은 것 같아서 올라가서 보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아직은 아니고 왜냐하면 그 증상이 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땀을 너무 많이 흘렸거든요. 머리에서부터 그냥 땀이 나면은 머리에서 땀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물이 뚝뚝 떨어진다 할 정도로 그렇게 땀이 나면서 이렇게 통증이 좀 이렇게 오거든요. 압박감도 그렇고 그러니까 혹한이 심장 있는 쪽에 오거든요. 통증이 그렇죠. 예, 전 가운데 예. 가슴 가운데 쪽으로 약간 위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오면은 막 일단은 땀이 너무 많이 나고 그러니까 열이 나면서 땀이 나니까 무섭죠. 작년으로 치면은 한 8월달쯤인가 한번 제가 택시를 타고 부천에 세종병원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갔었는데 네. 협심증 같진 않는데 이 증상이 오면 그래도 이게 설화정이라고 그 혀에다 넣는 거를 일단은 원인을 못 잡았으니 먹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주신 게 있었어요. 14일분을. 아, 입안에 넣어두는 통증을 네. 좀 잠재워주는 약인가 봅니다. 네, 혀 밑에다 넣으면은 예, 그게 가라앉는데요. 네. 그래서 그 약을 이제 처방을 해주셔서 갖다가 놓고, 그러니까 애기 아빠 말이 항상 네 머리맡에 그거를 둬라. 그러다가 혹시 순간적으로 사람이 잘못되니까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아서 내가 올라가서 이제 보고 싶다. 너무너무 보고 그렇죠. 싶다고 너무 어렵게 조카가 해줘가지고 하늘색이지만 네. 해줘서 너무너무 좋은데 올라가서 볼게요. 이제 괜찮으니까 그랬더니 그건 안 된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하면서 계속 이제 수시로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산소 포화도 그렇고 혈압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도 올라간다고 하니까 괜찮아요 그랬더니 막 이제 울면서 이제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왔는데 그렇죠. 봐야지 싶잖아요. 귀로는 살짝 들리지만 이제 그 순간에는 뭐 귀에 들릴 적이도 아니었지만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만 재보고 올라가는 건 무리일 것 같고 그 입구 바로 앞에다가 자리를 마련해 드릴 테니 거기서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좋은 거라고. 그럼 그렇게라도 해주세요. 그럼 고맙죠. 제가 그랬거든. 네. 그래가지고요. 이제 혈압을 한번 쟀는데 혈압이 확 올라가 버린 거예요. 너무 높으셨구나. 갑자기 이제 좀 멀쩡했는데 제가 울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혈압이 확 올라가 버리니까 이거는 안될것 같아요. 병원에 가셔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리를 빨리 알려주시라고 그러면은 짐을 빼오겠다 그랬는데 아니요 저 괜찮다고 조금 있으면 괜찮아져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고집을 피웠지. 왜냐면 또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게다가 고향이 마지막이어가지고, 그쵸? 그래서 안 된다고 봐야 된다고 이제 고집을 많이 피운 거죠. 그랬더니 이제 고민 하시더니 그러면은 일단은 병원을 가시면 내일 다시 보시게 해드릴 테니 병원을 가셔야 될것 같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게 아니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오늘 왔으니까 그냥 저는 오늘 보고 싶지 내일은 아니에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일단 아프시니까 가셔야 된다 그러면서 막 사정을 하시더라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흘렀고 좀 시간이 지체를 했었죠. 네. 근데 이제 혈압 때문에 제가 포기를 하고 제 자리도 알려주고 같이 갔던 조카 자리도 알려주라 그래서 조카가 놀래면 아직 어린데 네. 놀랠 텐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얘기를 잘할 테니 잘해서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제 얘기를 했더니 조카가 놀래가지고 막 허겁지겁 나오는 거예요. 어휴, 얼마나 놀랬을까나. 그래가지고 조카가 와서 안아주면서 너무 놀란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모가 이러이러하는데 병원에 가야겠는데 어떡하지 미안해서 그랬더니 아니 이모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모 아픈 게 문제죠. 병원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앰뷸런스를 타고 저희가 이제 거기 일산 백병원인가 네.
그리 가게 됐죠. 아, 그러면 조카분은 그 좌석은 따로, 뭐 연석은 이제 불가능하니까 이모씨 네네네. 콘서트는 따로 이제 있으셨으니까 조카분은 모르고 계시다가. 전혀 몰랐죠. 왜냐하면 그건 조카 자리는 이제 조카 거는 없었는데 취소표가 전전날에 그게 나오잖아요. 몇개 네. 나온 거를 저희 아들이 큰아들이 어렵게 그걸 하나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애쌰알싸를 앉아가지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리가 전혀 동떨어진 자리였죠. 조카는 밑에고 저는 완전 하늘석에 있었고. 오, 그러면 이제 백병원 가셔가지고 네. 구급대원분들하고 동행하셔서 이제 그 앰뷸런스를 타고 가신 거예요? 네네. 구급대원들라고 해서 이제 기사분하고 해서 세 명이서 이렇게 갔는데, 네.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네. 같이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고생을 해주시니까, 그래서, 너무 미안해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 하시지 말라고 하면서 자꾸 저만 이제 안정을 해주려고 네.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왔으니까 그러면 일단은 행사장으로 가보시라고. 네. 저희는 조카가 있으니까 보호자가 있지 않냐. 가세요. 일 보시라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신경 쓰지 말래요. 저희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일단은 그 행사 거기 일하시는 요원분이 오실 때까지 있어야 된대요. 오. 직원분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게 무슨 뜻인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저희가. 아, 그래서 그러면은 구급대원분들은 네. 그 콘서트 주최하는 주최 측 직원분이 오실 때까지 안 가시고 계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보호자 있으신데도? 네. 전혀 안 가시고 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그래도 그쪽에 또 상황이 혹시 잘못될 수도 있는데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가 보셔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걱정 말고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밖에서 그렇게 기다리셨나 봐. 아예 세 분이서 아예 안 가시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행사 요원 아니 직원분이 오시고 나서 가신다 그러면서 이제 조카한테 인사하고 이제 이모 잘 부탁한다 그러면서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콘서트 주최 측 직원이 또 오셨어요? 네네 한 분이 오셨더라고. 젊으신 분이 예. 여자분이신데 그분도 이제 이렇게 하시고 제 조카가 있고 그러니까 그냥 가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고 저희 일이고 하니까 신경 쓰시지 말고 치료나 잘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근데 이게 시간이 병원이라는 게 금방 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검사해야 되고 또 결과까지 나오고 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너무 죄송하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조카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분 직원분 미안하니까 가시라고 해라. 네가 있으니까 조카가 그러니까 보호자가 있으니 그냥 가셔도 된다고 얘기해라 그러고 조금 있으면 이제 제부가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부가 오니까 네 아빠가 오니 가시라고 해라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러시더래. 내 세상에. 일이니까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하면서 아예 거기서 검사 결과가 2시간 반에서 3시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네. 결과가 나오려면. 네. 근데 그 시간 동안을 내리 그쪽 밖에서 계신 그 거예요. 구급팀 세분 다요? 아니, 그분들은 아, 그러면 그 가시고 직원분만, 직원분이? 네, 직원분이, 젊으신 분이, 직원분이 안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세상에. 이래저래 저는 너무너무 이제 죄송한 거죠. 제 생각에는 이제 너무 멀쩡한데. 그분들이 나로 인해서 자꾸 그러니까 제가 너무 미안하고 그런 거잖아요. 너무 민폐인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현지 한번 더 나가볼래? 혹시 그분 계시면 가시라고 그래. 아빠도 왔고 하니까 가시라고 해라. 이제 그랬는데, 안 가신다고 걱정하지 말라 그랬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포기하고 그냥 있었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응급실 안에서도 제가 영웅시대 티를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래서 행사 네. 요원을 가시라고 임영웅님 그 콘서트 행사 저 요원이신데 네. 미안하니까 가시라고 한다 그랬더니 안 가신다고 저렇게 고집을 피운다 그랬더니 그게 말이 돼요? 막 그러는 거예요 간호사 쌤이. 그쵸, 그래서 그런 일이 어떻게. 그래서 그러니까요 너무 죄송해서 참 멀쩡한데 저렇게 안 가고 계셔요. 미치겠다고 가시라고 해도 안 가시고. 그래가지고 저희 끝날 때까지 그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 끝나고 거의 2시간 한
50분쯤 된것 같아요. 거의 3시간 가까이결과를보고이제월요일날예약을하시면어떨까요그러더라고요그래서아니저희가여기까지오기에는너무멀고동네병원에서해보겠습니다그랬더니그러면그냥퇴원처리를해주시더라고요저희가나왔더니그분이후다닥달려오시는거예요네요원분이네직원분이죠그러니까그래가지고오셔갖고그분이어머바로카드를주시면서이거로계산을하셔야됩니다그러는거예요이거로하세요그러는거예요그래서어저희가해도되는데요그랬더니아니요아니요이거로하세요그러면서대신에영수증만저희가가지고갈게요그래도될까요그러는거예요그래서아우괜찮죠근데저희가해도되는데요그랬더니아니요그건아니에요이거는이카드로하는거예요그러면서하시고이제영수증을가지고가셨죠그러고가시면서도내리내리저한테이제인사하고너무미안한데그렇게까지친절하시게하시니까너무미안해서아우정말죄송해요긴시간동안에힘드셨죠그러면서그랬더니괜찮다고그러면서건강하셔야돼요그러더라고요그러면서끝까지이렇게인사해주시고그렇게가시는모습이아막뭐라고해야되나이거는내자식들도이렇게까지는안해줄것같은데제가뭐라고저한테그렇게해주나싶은생각에가슴이막떨리더라고요벅차오르고그러면오셔서이게이제구급팀분들은병원까지들국화님을모셔다드리고네그다음에네콘서트직원분이오실때까지기다리셨다가네그분들하고바톤터치하시고그렇죠그렇죠그분은검사끝나는거의3시간가량까지끝까지계시다가병원비도계산을해주고가셨어요네네네다해주고가신거죠그끝나니까몇시쯤되셨는지기억나셔요들국화님모르겠어요11시가넘은것같은데그렇죠6시조금넘어서이제6시한20분쯤부터그러셨다고했으니까그긴시간을어쨌든콘서트요원분들이함께해주신거네요네네11시가넘었는지모르겠어요제가시간은안봐서근데하여튼병원에가서거의3시간가까이된것같아요그러니까병원가는동안까지도최소뭐그이제기다리시고또혈압되시고하는거는1시간정도걸리셨을테니까아마그쯤되지않으셨을까네그러니얼마나죄송하냐고요제가고마운거지요너무고마운거지요네그러니까고마워서진짜뭐라고말을못하겠더라고처음보는분인데그죠네너무미안하기도하고고맙고예어말로만듣던이런건가싶은생각에가슴이막떨리더라고요그러니까지난번에광주콘서트때쓰러지신네분그따님께서올리신글이랑너무네네내용이네똑같아가지고그러니까요그래서어우제가그이런뭐지일이있어가지고내가이렇게받을줄은상상도못했고꿈도못꿔봤는데어내가이런주인공이됐다생각을하니까아너무기가막히더라고요